오늘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. 아,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깜빡깜빡하는 깜빡이가 있죠. 경광등. 이것을 올해 올 봄부터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감자밭에도 이것 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틀렸고요. 그 다음에 고구마 밭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젠죽 멧돼지가 와가지고 고구마 밭을 파헤쳤을 텐데 올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깜빡이는 저쪽이 무밭인데요. 그쪽에 저 깜빡이 경광등을 안 했더니 고라니가 와서 무순을 좀 뜯어 먹었고 또 비닐 멀칭을 밟고 다녀서 좀 망가졌었는데요. 경광등을 한 이후로는 들어온 발자국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론 내기로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특히 밤에는 이 경광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. 물론 고라니는 낮에 다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대책을 해야 됩니다.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. 나프탈렌하고 고추꾼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산속에 살기 때문에 낮에도 고라니가 다닙니다. 저희 밭에까지도 다니고요. 그리고 밤에는 그 멧돼지가 뭐 거의 틀림없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경광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.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고라니하고 멧돼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는데 이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이 안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나프탈렌이 들어있어요. 어우 나프탈렌 냄새 뭐야? 고라니들이 냄새 민감하잖아요.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요구르트 병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비가 안 들어가게 거꾸로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놨더니 고랑이 발자국이 하나도 없네요.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. 많이 해보세요. 멧돼지 방지는 이렇게 저 경광등 밤에 주로 밤에 멧돼지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경광등 가지고 충분한 것 같고요. 고라니는 낮에도 다닙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요구르트병에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나프탈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나프탈렌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감자 심은 이후로 고라니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. 네. 아주 멋진 돈도 별로 많이 안 들고요. 멋진 방법입니다.